저번에 버즈를 그렸는데 오늘은 요 체인버를 그릴 거예요. 체인버즈. 체인버. 체인버? 체인버즈. 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완전 더워요, 더워. 콧구멍. 콧구멍을 그렸고, 턱. 자, 이렇게 그렸고, 이제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요 위쪽으로 해서, 이 코에 반등분 한다 생각해서, 간격은 반등분 정도로 해서, 여기에 먼저 찍고, 여기 이렇게 또 찍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얼굴 밑에 코라인 쪽도 라인을 먼저 그리고 선글라스 라인을 여기다가 그리고 기럭지는 코보다 짧게 여기서 슝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물론 각도가 거리겠죠.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그냥 슝 올려버려요.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그릴 게 아니니까, 그냥 막 그릴 거니까. 형태만 그냥 비슷하게. 갖고, 여기 이제 배 부분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간격을 좀 띄워서 얼굴 여기 살짝 있고 이거는 배예요. 이 휘어지는 각도는 선글라스 각도랑 비슷하게. 외투, 가죽 잠바인가? 근데 외투를 이렇게 그렸고, 벨트가 있어요. 여기 단 이런 거 해놓고. 손가락. 여기 곳이 있구나.
잘안 보여서. 이게 이렇게 있고, 손목에 그거 액세서리죠. 손목 액세서리가 있네. 뭔가 했는데. 여기도 뭐가 있나, 이렇게? 이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고. 머리. 이쪽 앞쪽에 벨트 같은 걸 켜고.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가운데 먼저 양쪽, 그리고 바지. 이렇게 사슬이 쭉 있어요. 사슬 라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슬 라인이 있고, 신발 있고, 사슬. 사슬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대충 사슬 느낌만 나게 그냥 이렇게 그려줍니다. 신발 그려주고, 그다음에 체크 바지, 체크 느낌만 나게. 이것도 브롤스타즈 개인 캐릭터예요. 요청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다리가 있나, 얘가? 뭔가가 이게 뭐가 있는데, 아, 여긴 벨트 옷 부분이 있고, 발가락이 있네, 여기에. 잘안 보이는데, 하여간 이렇게 있어요. 애완동물의 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약간 개처럼 생긴 개 얼굴처럼 머리처럼 생긴 그런 모습인데 여기 코 코가 있고 여기 이빨이 있고 선글라스. 여기도 이렇게 살살 따라 올라가서 좀 이따 올라가고. 이렇게 와서 이 가운데에다가 속눈썹 자, 여기에도 사슬이 있어요. 여기도 얽히설키 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가는 걸 먼저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서로 연결. 이렇게 중간에 서로 연결 이렇게 얼추 이렇게 됩니다. 정신없게 이렇게 사슬을 연결했어요. 끝났습니다. 체인버즈. 간단하죠? 체인버즈 그리기.
밥 먹은 게 없나?